아멘.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좀 달리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아침을 맞기에는 조금 얼어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전통적으로 이 서구권 교회에서는 부활절 유머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랬지만 부활절 유머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모두 자가 격리 중이잖아요. 어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그 확진자라고 하는 유머를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쪄서 확진자로 판명되었다는 유머 기억나시죠? 근데 그 후속편이 있더군요. 그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옷이 자가 격리 중이랍니다. 이해하셨어요? 확진자가 격리하는 이유는 옷이 자가 격리 중이랍니다.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은 나중에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편하게 웃으셨습니까? 부활절 유머입니다. 여러분, 요즘 웃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한숨과 걱정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 다 아시죠? 그 청소년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이렇게 작품화된 그 소설이잖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 거기 보면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슬란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나중에 마녀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아슬란이 자주 생각날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이처럼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비록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그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제하시고 누리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인 오늘 잊혀진 제자도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이 설교에서 제자학교 입학시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제자학교 이 커리큘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자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이 졸업 논문과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부제가 제자학교 졸업 논문 부활을 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에 더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죠. 주님 만나서 주님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 메시지 겸 제자도에 관한 말씀, 그것도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부활을 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을 찾아간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말씀을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절, 아까 봉독하진 않았는데요, 우리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이 공간 복음인 이 마가 복음은 이때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여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 무덤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예, 누가복음 8장을 가보면요. 누가복음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을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마리아의 이름을 오해하셔서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유,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기 울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클라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정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눈물 울다가 아니라 땅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아주 통곡하는 것, 정말 간장이 끊어지는 애곡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의 장사집 가보면은 전통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 그 장면, 이게 바로 여기서 울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마리아가 운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측은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요, 이른 새벽에 무덤가에서 울려 퍼지는 한 여인의 이 울음소리, 이게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굉장히 이게 좀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번듯한 친구 한 명도 없었던 이 마리아가, 그 가련한 여인이 지금 울부짖는 이 곡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애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렇게 통곡하고 애곡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무덤 안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신이 없어진 것 마리아는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쉬워서 무덤 안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부활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마리아가 들어선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사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뭐가 특별했을까?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 14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건 마리아를 지금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울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아직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서 계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잖아요. 하지만 예,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동산지기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공동묘지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5절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믿을 수가 없었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단지 죽은 시신으로만 생각해서 어디로 가져갔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다시 사셨을 거라는 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 혹시라도 뭐 하도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렇게 못 알아본 걸까요? 이 마리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핍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 없음,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인가? 왜 마리아란 말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믿음이 사랑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벽도 날이 밝기도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 올라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마리아처럼 새벽녘부터 어둠을 뚫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신가요? 주님 만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여러분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날마다 만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 만나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하느냐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중요하는, 부활 전체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상징적인 일이에요. 누구를 가장 처음 만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이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있잖아요. 올림픽.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는 일본에서 열리기로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올림픽이든 이 올림픽을 개막하기 위해서는 이 성화, 그렇죠, 토치, 이 성화를 항상 봉송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걸 경기장에 스테디움 안에 갖고 들어가서 점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최종 성화 봉송 주자가 되느냐가 이 올림픽의 정신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8 서울 올림픽 때 누가 최종 성화 봉송 주자였는지 아세요? 바로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옹이 맡았습니다. 일제시대였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하느냐가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부활의 메시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요한 사도는 다른 여인들은 다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 언급을 했냐는 말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리아 보세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호칭에 주목해 보세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아까 15절에서는 여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리아도 주님을 알아보죠. 마치 자기를 키우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고 친밀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주님을 향한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번에는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 첫 번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복습해 볼까요? 네, 얼마나 잘 들으셨나 설교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이었어요. 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마찬가지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똑바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볼까요? 말씀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시신의 향품 바르기 위해서 정말 무덤에 터벅터벅 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반가우면 예수님 이 부둥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잠깐만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Go!
to my brothers and say to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o and say, 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커미셔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송의 말씀이죠.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그 위임령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미션 주실 때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8절 마리아의 반응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눈 크게 뜨시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이릅니다. 전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겁니다. 김남준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쓴 가상칠원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형제의 아주 좀 특별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잠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 청년이 여름 수련회 앞두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대요. 우리 디모데 청년들도 왜 우리 수련회 가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심지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하죠. 아마도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대망의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도 이 형제 하나님을 그 만나는 기쁨,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오히려 금식하며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음성을 툭 이렇게 던지는 듯한 경험을 했대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 나 만나서 뭐 할래? 이런 음성이셨대요. 우리 하나님 참 뜬금없고 여러분 엉뚱하죠? 아니 간절히 하나님 만나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청년 앞에서 통곡하며 정말 그 애절하게 기쁨 달라고.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만나서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너 나 만나서 뭐 할래? 살아가거라, 살아가거라. 내게는 이미 내가 준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거라.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곱씹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음이 생기더군요. 그게 뭐냐면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대로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며 실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카고에 가면 역사적인 명소로 이 다운타운에 이 무디 기념교회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시카고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한때 이 교회를 섬기셨던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세요. 한 번은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한 무신론자가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응수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지금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증인 두 명만 데리고 오시오.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100명 데려오겠어. 그럼 그 증인들을 서로 지금 데려다 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소녀가 제가 갈게요 이렇게 손을 들었대요. 그러자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손을 들면서 저요 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증인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이 무신론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요, 저는 지금 확실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들으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나서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자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해 보기로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여의치가 않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길 활짝 열어주실 걸 믿으시고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전합시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가슴을 활짝 여세요. 부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평안과 기쁨 주시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뒤에는 지금 꽃이 있거든요. 마치 지금 이 성전 가득 꽃내음을 퍼뜨리는 이 백합처럼 은은하지만 잔잔하게 진하게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향기, 부활의 향기,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세상에 온전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부활절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였죠? 첫 번째, 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부디 마리아와 같은 이런 부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혹시 커피 칸타타라는 곡 들어보셨어요? 아마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커피 칸타타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누구죠?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죠? 커피 칸타타. 우리가 보통 칸타타 하면 교회 음악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아쉬운 것은 올해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익숙한 것이 칸타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배 목적 외로 만들어진 칸타타가 있다네요. 이 커피 칸타타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흥미롭게도 그 소재가 커피와 관련된 일상 이야기입니다. 이 바하가 살던 18세기 초 독일에서는 이미 커피가 대유행을 했다고 해요. 커피하우스가 독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커피를 즐겼다고 해요. 근데 그만 이 바하의 딸도 커피에 푹 빠져가지고요, 이 딸의 건강을 걱정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커피를 계속 마시면 너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아주 코믹한 그런 유쾌한 곡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음악의 거장 바오도 아마 딸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음악 이야기 일상의 이 사소한 커피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부활을 산다는 것 사실 그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음악처럼 커피를 즐기는 그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커피를 언제 처음 드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물론 커피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커피를 처음 드셨을 때 그 맛이 어땠습니까? 이 쓴 거 이거 왜 먹나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점차 먹다 보니 어떻게 되죠? 커피라는 거 조금씩 조금씩 그 맛을 음미하게 되죠. 그리고는 정말 커피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커피를 음미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즐기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아니 나는 뭐 그냥 아유 클래식은 뭐 나는 그냥 트롯 필이야. 나는 클래식은 나하고 안 맞아.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듣다 보면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음미하게 되고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부활의 삶 그것은 마치 일상에서 커피의 맛, 음악의 맛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즐겨가듯이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를 즐기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산다라는 것이죠. 일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정지된 멈춰버린 일회성이 아니라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 지금 이때가 되면 1년에 딱 한 번 원타임 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타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사는 것이 오늘 제목에서처럼 제자 학교를 졸업하는 논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논문 쓰셔야 졸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부활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참 이상하고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관한 찬송은 1년 내내 불러도 참 은혜롭습니다. 감동인데 부활절 찬송은 이 부활절 말고 다른 날 부르면 좀 어색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주간을 이제 막 끝내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자세 이제 모든 고난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잘 마치고 부활절을 맞았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짧게 해피엔딩으로 그야말로 마침표 하나를 딱 찍고 끝내버리는 게 부활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활은 때가 되면 지키고 끝내는 그런 하나의 기념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음악과 커피처럼 부활의 삶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그 깊이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 되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 부활을 사는 삶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만 여러분 부활을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증거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많이 주님 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전도의 자리,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그 부활신앙이 부활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기세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세요. 그럴 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죠.